은선, 길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사내를 만나도 아마 나는 얼굴을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나치겠지. 내 머리가 반백이니 그대 역시 그럴 거고. 그 옛날 눈물로 이별을 말할 때 인연을 말하며 이 생에 인연이 없다면 내 생을 기약하자 했는데 혹 그 말이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어. 돌아오는 일요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소? 안주인도 없는 집에 간다는 게 왠지 꺼려지네요. 안주인이 없으니까 초대하는데 좀 어색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에게 흉이 될 텐데요. 하하하, 그건 염려 놓아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 2023년 4월의 우수작품 오혜균 작가님의 해우를 낭독해 드립니다. 오혜균 작가님은 2022년 장편소설 운명의 수레바퀴로 등단하셨는데요. 진주 팔경 등 작곡가로서도 이름난 분이십니다. 해우는 첫사랑 연인이었던 두 사람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고 홀로라서 외로운 두 사람의 재결합 과정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흐뭇하게 전개됩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해후 지은이 오혜균. 고객님, 종점입니다. 보약 그만 먹고 내리세요. 잠이 보약이라더니 잠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기사가 농담을 던졌다. 아이고, 뭔 잠이 그리 쏟아지는지 한 잠 푹 잤네. 버스기사의 큰소리에 겸연쩍은 용석은 잠 탓을 하고 내렸다. 막차를 탔으니 오늘도 별 수 없이 2킬로 길을 되돌아서 걸어가야 한다. 하루 종일 외판 생활을 하며 걷다 보니 의자에 앉으면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와 나이 탓 이전에 일상이 고된 하루였다. 60 나이에 어렵게 잡은 직장이 면도기 만드는 회사이다. 면도기라면 100원짜리부터 수십만원 되는 제품까지 많은 종류를 만들고 파는 회사인데 불황 앞에 장사 없다고 경영 상태가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사장은 자신을 비롯하여 전 사원을 외판원으로 내보내 목표량을 판매해야 퇴근을 시킨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나이가 많은 용석은 20여 명 직원 중에 항상 뒤늦게 목표량을 세우다 보면 밤 10시가 넘고 피로가 쌓여 버스에서 조는 건 기본이고 문제는 내릴 정류소를 지나쳐 종점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자는 쪽잠이 달콤하긴 하다. 지루한 시간도 때워주고 잠이 모자란 그에게 약간의 시간 일망정 어느 명약보다 좋은 피로회복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놈아, 세상에 헛발질 그만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이야. 농사가 최고인기라 누구한테든 안 굽혀도 되고. 부귀를 쫓아 헛발질만 하는 자신을 늘 못마땅해 아버진 항상 자신에게 칭찬이라는 걸 모르고 사셨던 분이다. 그때 진작 말을 들었으면 지금 배두드려가며 놀고 있을 나인데 자신의 처지가 궁금하니 몇십 년 지난 생각까지 떠오른다. 그렇다고 삶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면 감정만 낭비하고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만 여겨질 뿐이다. 용석은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어기적거리던 제임스 딘처럼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모양새로 길을 가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수치인이 받을 수 없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마음이 심란하고 외로울 때
이렇게 고독을 보태며 혼자 그럴 땐 중얼중얼 버릇처럼 입으로 쓰는 편지가 재미도 있고 한참을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집 앞이니 먼 거리를 걷는 지루함에는 나름 최고의 처방이다. 오늘은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그래,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써볼까? 항상 나를 염려하시어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 날까지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 모성을 절반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어찌 생각하시려는지 헛나이 먹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한 줄 또 한 줄 입으로 편지를 쓴다. 엄니, 제 말 들리시나요? 오늘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제게 너는 참 편지를 자주 쓰는구나 라고 하시겠지요. 눈물로 배웅을 하며 어머니 손을 잡고 못 간다고 울면서 마지막 정을 나누던 그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벌써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섬수목수로 손녀 순금을 안고서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녀석이 벌써 시집을 가서 애 엄마가 되었네요. 엄마 없이 자란 두 아들도 장성하여 애비 된 저를 흐뭇하게 합니다. 철부지처럼 살던 저를 닮지 않은 걸 보니 제가 그나마 자식복은 있나 봅니다. 편지를 쓰던 용석은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 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이에게 안부를 묻고 내일을 기약하는 편지가 아닌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위안이 될까 싶었다. 마음은 울적해지고 의욕만 떨어져 가뜩이나 처량하게 늙어가는 자신이 더욱 의기소침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 맞아. 이 편지 노름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즐거운 일일 거야. 그래야 내 외로움도 슬픔도 덜할 테니까.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내 옛적 첫사랑을 찾아볼까? 어린 시절 사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여자. 그때는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녀 은손. 그녀를 추억하고 안부를 물어보자. 그녀도 육손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었을 테지. 얼굴이 가무잡잡하여 굴뚝 청소부라 놀렸던 여자지만 그때 그녀에게 콩깍지가 낀 나로서는 마치 신화 속 공주처럼 곱던 여자인데 지금 그녀를 추억하려니 사랑했던 기억 외에는 그때 모습도 상상이 안 된다.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을 떠올리는 것이 어찌 쉬울까만 편지쯤이야 하는 것이 외로운 용석의 마음이다. 다음 날도 목표량을 늦게 채운 그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코스를 걷고 있다. 용석은 육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온갖 은유를 동원하여 한 줄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알게 해주고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신 금쪽보다 귀한 여인을 찾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을 하늘 고추 잠자리를 예쁘다 하든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형 같은 여자 은선이를 찾습니다. 하늘에서 편나라 수미증토의 칠보로 장식하고 고운 얼굴은 부드러운 실크로 감싸고 봄날의 하얀 찔레꽃 장식으로 모양을 내시고는 안개를 등지고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육순이 된 남자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눈물을 감추며 잊으라 하던 그대가 서로 이 편지를 읽으면 왜 나를 찾느냐면서 꾸짖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립고 보고 싶은 순수한 내 마음인걸요. 용석은 혼자 밤길을 가며 단문의 편지를 마음에 새기다가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어묵국물 냄새에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비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작고 곱상한 안악이 가스등 아래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다가 손님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혹시 어묵 1,000원어치도 파시나요? 냄새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네요. 늙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 안 됐든지 그릇 가득 담아주며 많이 드시라고 한다. 이거 1,000원어치가 맞습니까? 이 시간에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세요. 이러시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익도 없지만 크게 손해보지는 않아요. 또 끝낼 시간도 됐고요. 후딱 한 그릇을 해치운 용석은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놓고 나왔다. 거리로 나온 용석은 쓰다만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은손, 길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자네를 만나도 아마 나는 얼굴을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나치겠지? 내 머리가 반백이니 그대 역시 그럴 거고. 그 옛날 눈물로 이별을 말할 때 인연을 말하며 이 생에 인연이 없다면 내 생을 기약하자 했는데 혹 그 말이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지? 다복한 가슴 꾸려서 잘 살고 있을 은선에게 내 젊은 날이 기억나 몇 마디 하는 것이니 나무라지는 말아줘. 두서없는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다. 자고 있을 막내가 깰까 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녀석이 인기척을 듣고는 나온다. 아버지, 늦으셨네요? 그래, 아직 안 잤구나. 시험 기간이라서요. 뒤늦게 둔 막내가 사뭇 대견스럽다. 엄마 없이 10년을 반듯하게 자라주어 어느덧 20살이니 좀 있으면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충하고 자거라. 너무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다. 제 걱정 마시고 아버지나 너무 늦게 다니지 마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12시니 진짜 아버지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 알았다. 아참, 아버지. 왜? 내일 엄마 기일인데 알고 계세요? 아차, 내가 그만 깜빡했구나. 내일 누나에게 전화해서 도움 좀 청하렴. 저도 누나가 전화해서 알았는걸요? 그랬구나. 그만 들어가 자거라. 잠자리에 누운 용석은 먼저 떠난 마누라를 생각하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10년 전 아내는 우리와 이별을 했다. 어쩌다 큰맘 먹고 조그만 선물 하나 사주려고 나갔던 밤길 데이트가 마지막 일줄이야 상상이나 했을까. 신호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유조차에 지어 비명조차 못 지르고 떠난 아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헛것이려니 멍하니 바라만 보던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여식 순금이 시집까지 보냈으니 가면서도 엄마의 이름값을 하고 갔지만 그리움과 죄책감을 지우는 고통의 그 크기와 무게는 계량을 할 수 없다. 용석은 늘 아내를 생각하며 그녀의 손때가 묻어있는 세간들을 지우지 않은 채 항상 제자리를 지키도록 놓아두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직도 아내의 그림자에 묻혀 사는 꼴이고 아이들도 엄마의 죄치를 그리워하니 굳이 지우고 싶지가 않았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출가한 딸이 그를 흔들어 깨운다.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누구냐? 우리 순금이구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찍이라니요. 아버지, 지금 해가 중천에 있어요.
용석이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9시다. 그는 급하게 옷을 입고 순금에게 통장을 건네주며 준비를 부탁했다. 아침은요? 회사 가서 먹어야지. 너무 늦었다. 아버지, 그만 나가세요. 쥐꼬리 같은 월급에 하루 종일 다리품 팔며 고생만 하시면서 왜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애비는 그 일을 전직으로 알고 열심히 한단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거지요? 그래야지. 너희 엄마를 만나는 날인데 늦으면 안 되지? 수고 좀 하렴. 사무실에 도착하니 10시 30분. 텅 빈 사무실에 나와 어린 미스 김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임님, 오늘 늦으셨네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찾으셨어요. 순간 용석은 아차 싶은 것이 온갖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 무슨 경을 치려나? 내가 어쩌다 지각을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해고시키려나? 용석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장실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용석은 자신보다 10살은 어린 사장에게 아부하듯 말을 걸었다. 찾으셨습니까요, 사장님? 네, 거기 좀 앉으세요. 요즘 외판하기 힘드시죠? 아니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리 하셔도 사실 힘이 들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그 나이에 하시기가 어디 쉽겠어요? 용석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사장이 뜸을 들이는 폼이 아무래도 해고라는 칼을 빼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부터 체조임은 내근을 하세요. 이제 회사 형편도 어느 정도는 좋아졌고 마침 창고 관리자도 한 명 필요하니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10시에 퇴근하는 모습이 저도 보기가 편치가 않습니다. 순간 그동안 사장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썰물처럼 순식간에 밀려나가 버린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직원들이야 당분간 더 외판을 하여야겠지만 체조임에겐 오히려 제품 창고 관리가 더 적합할 듯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젠 수출길도 열렸고 회사도 한 곱이 넘겼으니 다행이지요. 그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모범을 보여주세요.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중 연장자인 최용석 주임이 성실히 근무해주면 다른 직원들 역시 잘 따라줄 것이니 나름 생각을 해서 내근을 권하니 본인은 물론 회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다. 용석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창고에서 재고 파악 및 정리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아내 기일에 내근의 특혜를 얻었으니 필경 아내의 선물이리라. 오늘은 퇴근 발걸음도 가볍다. 기분 좋은 퇴근을 하다 보니 버스에서 졸지도 않는다. 집에 도착하니 막내가 문을 열어주며 군대 간 형이 전화를 했단다. 녀석은 군에 가 있어도 엄마의 기일은 꼭 챙긴다. 몇 개월 있으면 제대를 하니 지금보다 용석의 마음이 한결 든든할 터 녀석의 저녁이 몹시 기다려진다. 그날 용석은 딸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아빠, 이젠 재혼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가신 지 10년인데 엄마도 이해하여 주실 겁니다. 아빠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오늘은 엄마 제사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왜요? 엄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막내가 누나와 말을 맞추었는지 덩달아 한마디 한다. 아버지, 이야기 나온 김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놈들이 엄마 불러다 놓고 무슨 소리 들이냐? 아빠, 그러시지 말고 결정하세요.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만, 그만.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보마. 자신보다도 애들이 더 보채니 용석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애들 말을 끊어버렸대. 그날 밤 꿈길에 꽃밭을 거닐던 용석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선다. 가까이 와서 자세히 바라보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내가 아니던가. 아내는 집에 여자가 없으면 살림이 안 되니 자기가 참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한다. 용석은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여자를 보내? 손사래를 치며 눈을 뜨니 아차차 꿈길이 아닌가. 용석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며 생각을 해보니 애들을 핑계로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혹 누가 중매라도 한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보기나 하자. 그러나 수주가 지나도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회사 회식으로 늦은 퇴근길, 오랜만에 막차에 몸을 의지했고 어쩌다 보니 취기에 졸고 오랜간만에 종점에 도착했다. 아저씨, 종점입니다. 네, 간만에 또 졸았네요. 다시 원속을 해야 하는 비운을 맞으며 지난번 은선에게 써담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은선, 왜 사람들은 서로 좋아 지내다 가슴 아프게 이별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그리워하는지 몰라. 속절없는 40년 세월을 거슬려서 은선이를 생각해 보니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오고 너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네. 내가 어리석지? 캐캐 묵은 것을 꺼내 뭘 어쩐다고 말이야. 그래도 인생 회양길에 들어서서 생각을 하니 추억도 소중하네 그려. 누가 알아? 다음 생에 가서 은선이를 보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지도. 입으로 한줄또한줄 편지를 쓰다 보니 인심무한 포장마차가 보인다. 오늘도 뜨끈한 어묵 국물이 그를 유혹한다. 안녕하세요. 진한 국물이 그리워 또 왔습니다. 주인 여사는 가스등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그를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혹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개월 전이 시간에 한번 들리셨죠?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오시는지요? 용석은 살가운 그녀의 말에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그간의 편지 노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재미있네요. 저한테도 한통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 귀하하면 되겠군요. 저도 이름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김은선입니다. 아주머니 이름이 김은선이라고요? 우연치곤 묘하네요. 제가 오늘 편지 쓴 사람이 김은선이거든요. 용석은 회상하듯 묻지도 않은 은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었다. 그녀의 얼굴이며 고향 이야기. 시냇가에서 물장난하던 시시콜콜한 추억까지 꺼내가며 흥에 겨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희미한 가스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읽지를 못했다. 한동안 듣기만 하고 말이 없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저 혹시 그럼 그녀가 많이 보고 싶겠네요? 보고야 싶지만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텐데 내가 회방꾼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럼 댁에 계신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감정은 없고요? 집사람은 세상을 뜬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그녀가 놀랐는지 미안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닙니다. 내가 괜히 주접을 떨었지요. 영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고는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대. 저기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어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사람도 아저씨를 그리워할지 모르잖아요. 하하하, 아마도 아닐 겁니다. 시큰둥한 대답을 하고 나오며 자신만의 비밀을 그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은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대. 기분이 울적할 적에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내 혼자만이 즐기는 그녀와의 추억을 낯선이에게 털어놓았으니 어쩐지 비밀스런 사생활을 들켜버린 것처럼 창피하였기 때문이리라. 영석은 길을 걸으며 그 아주머니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맞아. 어쩌면 그녀도 나를 생각할지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 마을에 가서 그녀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야. 만날 이유야 없지만 어느 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일요일 아침, 영석은 안양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 가는 시외버스에 무작정 몸을 실었대. 그의 잠재된 기억 속 그녀의 부모는 진천 버스터미널 옆에서 차보식당이란 간판을 걸고 식당을 했으며 집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향정리라는 마을로 인식되어 있었대.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진천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옛 모습을 간직한 수업 그대로이다. 40년이 지났건만 별로 발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다소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조국 근대화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국도이건만 이곳은 그동안에 잠만 잤는지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차보식당이 있던 자리만은 5층 건물이 들어서 식당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하긴 40년이 흘렀는데 그녀 부모가 있을 리가 없지. 용석은 시트에 앉아 한적하게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택시에 올랐다. 아저씨, 향정리라는 마을 좀 가주세요. 칠순한 되어 보이는 기사는 반갑게 그를 맞이한다. 아저씨, 진천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다들 대도시로 나가고 읍내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발전할 이유가 없지요. 이곳에서 오래 사셨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천을 못 떠납니다. 향정리에서 내린 용숙은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에게 그녀의 소재를 물었대. 어르신, 이 마을에 김은선 씨라고 아시는지요? 은선이요? 옛날에 이 동네 살았지만 고향 떠난 지가 30년도 넘었어요. 전에는 가끔 오더니 요즘은 통안 보이던데. 저기 보이는 빨간 지붕집이 사촌 동생이니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아요. 그러곤 마을 끝쪽에 자리한 사촌의 집을 알려주었다. 영석은 그 집을 찾아가 인기척을 내니 중년의 남자가 헛기침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옛날 이 마을 살던 김언선 씨 소식을 알까 했어요. 영석의 물음에 중년 남자는 그 연유를 묻는다. 영석은 얼떨결에 어릴 적 친구인데 아래 동네 들렀다가 왔다고 대충 둘러대니 그제서야 경계심을 푼다. 그 누님은 서울 변두리 난곡이라는 곳에 사는데 10년 넘게 연락이 없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주소가 어디 있을 텐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낡은 편지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건네주었다. 용석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메모하고 고맙다는 인사로 사례를 대신하고선 그곳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왕 그녀를 찾아 나섰으니 내일은 영업을 자청하고 난곡에서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다.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외면할까?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은 남아있으려나? 아니, 내가 왜 이리 들떠서 난리지? 그녀는 가족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냥 먼 발치에서 얼굴만이라도 보아야지. 상상의 날개는 끝이 없다. 생각이 많다 보니 필요 없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다시 신념이 되어 꼭 찾아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다음날 외판을 자청한 용석은 난곡 그녀의 집을 찾아 나섰다. 신림사거리에서 2시간을 걸어 그 조소지를 찾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곳은 이미 20년 전의 흔적은 없었다. 낙담을 한 용석에게 복덕방 영감은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고맙습니다.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사례는 하겠습니다. 40년 전의 사람을 찾는데 바로 찾으면 재미가 없다고 자신을 타이르며 그곳을 나왔다. 며칠 후 사무실로 기대하지 않은 전화가 왔다. 인상 좋은 복덕방 영감님이 김원선의 소재를 파악해 놓은 것이다. 그분 주소를 알아놓았으니까 한번 오시렵니까? 아니면 불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후일 꼭 사례하겠습니다. 사례는 무슨 사례? 잘 만나보시오. 토요일, 용석은 그녀가 있다는 부천으로 향했다. 주소지에 가서 노크를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다행히도 옆집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혹시 하는 마음에 옆집 문을 두드렸고 용석은 그녀의 소재를 옆집 노파를 통해서 대충은 알 수가 있었다. 글쎄요, 그 집 딸이 우리 애하고 친구 사이인데 우리 애가 알려나?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용석은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알려주고 꼭 전화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용석은 그녀의 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를 찾으시는데 누구신지요? 옛날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입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요? 네, 지금 안양에 살고 계신데요. 아, 그래요? 나도 안양 사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그걸 몰랐네요. 어머니에게 옛날 친구 용석 아저씨가 연락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아마 엄마도 고향 친구라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오매불망하던 그녀를 이제야 찾는구나.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을 텐데 내가 다 늙어서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몰래 그녀를 그리워해도 되는 건지 몰라.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근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그녀의 딸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 별 관심이 없어서일 것이다. 차츰 그녀의 존재를 잊어가려 할 때쯤에 회식으로 늦게까지 마신 술에 한동안 잊었던 막차를 타고 종점 가는 일을 오랜만에 경험하고는 터벅터벅 2킬로의 길을 걸어서 온다. 뒤늦게 취하는 버릇이 있는 용석은 혀꼬 부러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실성한 사람처럼 두런두런 중얼거리며 입으로 편지를 쓴다. 부잣집 마나님이 비렁뱅이 외판원을 무시하나? 전화 한번 주면 어디가 듣느냐? 나도 내 새끼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다. 괜히 속이 상한지 언선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렇게 비틀비틀 취해 걷다가
자동으로 진한 어묵국물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의 문을 열고 들었었다.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대신 용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떨린다. 아니, 인심 좋은 아주머니, 오늘은 입에 지퍼를 달았나?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지 눈시울이 젖어있고 고개를 떨군다. 아저씨,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아주머니를 찾습니까? 제가 은선이입니다. 용석 씨가 찾던 사람이 접니다. 뭐라고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는 취기와 허탈감에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추위와 허기에 잠을 깬 그는 집이 아닌 포장마차에서 엎드려 있음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벌떡 일어섰다. 아주머니,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는 안 했지요? 용석 씨, 깨어나셨군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제가 김은선입니다. 용석 씨가 찾는 그 사람이 접니다. 뭐라고요? 옛날 진천의 청순 소녀 김은선이 아주머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녀가 은선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예전의 청순하던 이미지는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용석은 몇 번 보고도 그녀를 몰라본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세상에나, 왜 옛 모습이 하나도 없지요? 40년이 흘렀어요. 딸애가 얘기를 했는데 연락하기도 못하여 오시기만 기다렸는걸요? 사실 그녀는 지난번 편지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용석을 기억해냈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이야기하기 곤란하여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딸에게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시나? 용석 씨 때문에 늦었으니 리어카를 좀 밀어주세요. 그럽시다. 내가 앞에서 끌고 갈 테니 뒤에서 밀어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늦으면 남편이 걱정 안 합니까? 우리 애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뭘? 저 사별한 지 오래되었어요. 아니, 사별이라니. 어째서 나와 처지가 이렇게 비슷한가? 그녀의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많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은선이도 나와 처지가 비슷하군 그래. 언젠가 한번 편지 이야기하면서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용석에게 이야기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사별을 했고 딸이 한 명인데 사위가 항상 같이 살기를 원해도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고 또한 60도 안 된 나이에 노인 취급받는 것이 싫어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용석은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남은 생을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잘못하여 공든탑이 무너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리어카 보관소에서 택시를 태워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인연을 넘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용석은 그녀의 포장마차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손님이 있건 없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포장마차 마감 시간까지 함께 자리하고 마차까지 끌어주며 넌지시 그녀의 의중을 떠보았다. 다시 재혼할 생각은 있어? 이 나이에 누가 절 반기려고요?
누구라뇨? 매일 찾아오는 사람은 안 보이나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아서 말끝을 흐리는 그녀에게 다그치듯 말했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구려. 영석은 그렇게 언질을 해놓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나름 평가하며 자축했다. 오늘 밤도 깊은 잠에 들기는 물 건너간 듯 온갖 생각으로 잠을 설친다. 어차피 그녀도 내가 마음에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밤새 성을 쌓고 허물기를 몇 번이든가. 피곤하여 잠이 들만도 한데 하나에서 백까지, 백에서 하나까지 숫자 노름을 해도 잠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난다. 움푹 들어간 눈이 거슬렸는지 출근길에 둘째 녀석이 발목을 잡는다.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 네. 요즘 아빠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느라 잠을 설쳐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저도 좀 알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다. 출근길 영석은 다짐을 해본다. 아내가 떠나고 10년, 매사에 자신이 없고 조돌적으로 일을 추진할 만한 근력도 없는 터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퇴근길에 용석은 그녀의 생각을 다시 확인했다. 돌아오는 일요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소? 안주인도 없는 집에 간다는 게 왠지 꺼려지네요. 안주인이 없으니까 초대하는데 좀 어색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에게 흉이 될 텐데요. 하하하, 염려 놓아요. 영석은 설득을 하고 몇 번씩 다짐을 받아 놓았다. 그날 밤 영석은 애들을 불러놓고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 은성과의 추억과 그녀를 최근에 만난 것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양해를 구했다. 아빠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이제야 이야기하니 너희들도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모시고만 오세요. 두 녀석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주니 고맙다. 최근에 아빠 얼굴에 화기가 돈다 했더니 그분 때문이군요. 그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니 내 얼굴이 좋은 거지. 막내가 한마디 한다. 와, 일요일이 기다려지네. 너희들이 반대하면 없던 걸로 하마. 아버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내 녀석까지 덩달아 춤을 추니 영석은 먼저 간 아내에게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손님 접대를 어찌해야 할지 숙의하는지 간간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를 해놓고 쑥스러운 마음에 영석은 집을 나와 골목길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눈이 내린다. 온 동네를 백야처럼 하얗게 채색하고도 모자랐던지 수많은 유성우처럼 쉴 틈도 없이 내려주고 밤이 깊은데도 송년 분위기에 들뜬 사람들은 근처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따라 부르며 어깨춤을 추고 서로의 우정을 다진다. 영석은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모처럼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요즘 주제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을 날고 있다오. 10년을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 가정을 지켜준 당신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의 이성의 멍에를 풀어주고 안락국토로 보내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오. 당신 없는 10년이 고통 속의 삶이었다면 이젠 우리 애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소. 망운지정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전하니 부디 편안하소.